같은데도 불구하고 정신과 의사로서 여러 가지 그런 그 팁 같은 걸 많이 준다는 얘기예요. 맞아요. 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런 게 있어요. 아주 정확하게 또 이런 얘기를 내렸는데 친구가 없다는 것은 확실히 불행한 일일 뿐 아니라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표시이기도 하다. 신 기자님. 잘 잘못되고 있어요. 네. 잘못되고 있어요. 잘 들어보세요.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기분을 느끼고 싶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친구를 사귀고 싶어한다.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우정에 대한 갈증을 채우기에 상상 속의 친구를 만들기도 하는데 신 기자님. 네? 잘 들어보세요. 네.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친구란 한 줄기 안식이고 험난한 폭풍 속에서 숨어 들어갈 피난처가 된다라고 또 이렇게 친절하게 이런 피난처 참 좋은 얘기들을 써놨어요. 이 책이 매력이. 그런 정신과 네. 의사이기 때문에 그렇죠. 소설 속 이걸 녹여낼 수 있는 이런 게 약간 흥미롭긴 해요. 그래도 양이 너무 많아요. 그래요. 이 책의 21페이지에 거의 앞부분이에요. 어떻게 쭉 글이 나오냐면 꾸빼는 더 이상 친구를 만날 시간이 없었다. 일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저녁이면 피곤해서 외출할 마음이 나지 않는 데다가 결혼해서 한 아이 아빠가 되자 갑자기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한잔할까 하고 제안하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어쩌 보면 정말 이게 꾸빼씨 뭐? 이야기가 아니라 거의 우리의 이야기예요. 아까 그 두 책은 어찌 보면 우리 추억 속의 머저리 친구, 학창시절의 친구들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어린 왕자와 같은 또 다른 친구는 어떤 모습인가 네. 친구랑 과연 어떤 것인가라는 정의를 하고 상상하는 것에 반해서 이 책은 친구를 찾아갑니다. 아. 맞아요. 어려움에 빠진 친구를 찾아가는 거예요. 에드와르. 에, 아, 네. 그렇죠. 에드와르. 네. 이 책은 친구를 찾아갑니다. 아. 맞아요. 어려움에 빠진 친구를 찾아가는 거예요. 에드와르. 에, 아, 네. 그렇죠. 에드와르. 에드와르. 에드와르.